1991년도에 울산에서 회사를 창립하여 볼트 너트 특수 볼트를 공급하는 노벨 정밀 금속입니다. 다양한 산업군에 이제 공급을 하는 부품으로서 저희가 재고 관리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관리에 대한 교수님과 산학협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도움을 받긴 했지만 마지막이 아니고 사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서 유니스트에 끝까지 많이 헬프를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정삼투 막하고 투과 증발막을 콤바인드한 그런 멤브레인 모듈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폐수로부터 단 한 번의 단계로 순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지금 개발을 해서 상업화를 위해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폐수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 태양열을 이용하는 그런 기술을 하고 이제 접목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유니스트에 있는 그 태양열을 이용하는 기술, 그것을 접목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장지영 교수님의 솔라 디설리네이션 장치에서 발생하는 그 수분이 응축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저희 장치에서 순수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이것이 제대로 맞는 기술을 찾았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같이 연구를 해서 장치를 산업화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인재와 기술의 조화로 제조업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고 싶은 주식회사 브랜드뉴입니다. 기술 컨설팅, 그리고 이제 특허 동향, 이런 것들을 함께 컨설팅을 하면서 올해 이제 또 무선 충전 관련된 기술을 유니스트로부터 이전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받은 기술과 저희가 계속해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 제품들을 통해서 내년 초부터 새로운 신제품으로 전기 관련 제품들로 조금 사업을 확장을 하고 싶고요. 지금 현재 이제 유니스트의 기술 이전을 받음으로써 설립한 닥터 일렉 주식회사 에 이제 좀 괜찮은 연구원들을 뽑아서 보다 이제 그쪽으로 활발하게 조금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의 비파괴 검사 시장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디바이입니다. 최근 시장의 확장 진출을 위해서 2차전지 분야에 있어서 기술 자문이나 IP 쪽의 어떤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본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기술들을 어떤 개발했을 때의 파급 효과라든지 아니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얻게 되어서 굉장히 또 유의미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IP 측면에서도 다른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또 저희가 이게 어떤 특허적으로 전략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허법인수의 손정희 변리사입니다.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애로사항들을 유니스트와 함께 협력해서 풀어가는 프로그램에 컨설턴트로 참여를 했고요. 자체적인 기술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 유니스트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기술을 발굴해서 기술을 이전하고 새로운 사업을 좀 기술 개발할 수 있는데, 유니스트와 같이 협력관계를 구축해준 여러 가지 제반 활동들도 했고요. 유니스트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기술적인 자산도 있고, 그 다음에 장비적인 첨단 장비 자산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짜여져서 좀 다른 프로그램들과 차별화된 것 같고, 저희도 만난 기업들은 결과물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셔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